평화롭던 어느 날 아침, 아기 염소가 제대로 걷질 못하자 운 역시 서둘러 병원을 찾는다. 아들 성화 씨는 목장을 이어받기 위한 신고식을 화려하게 치르고 그동안 아버지가 쏟은 수고와 지혜를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출산을 앞두고 가출을 감행한 어미 염소를 찾아다니느라 무더위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세 식구. 다음 날 새벽, 연일 강행군으로 지친 정례 씨가 밤새 앓다가 응급실로 향한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정례 씨는 눈물로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말 그대로 응급 상황. 해발 600m 고지에서 살면서 제일 골치 아플 때가 이럴 때다. 왜 당신이 아파서 어떻게 돌아가야지? 내가 4시에 올라왔는데 도저히 나도 못 일어나서 막 어지러워서 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 밤새 알았으니 지칠 법도 하다. 응급실에 도착해 한 고비를 넘기니 벌써 7시가 넘었다. 물 덮어줄까요, 뭐? 한숨 자, 밤새 잠 못 잤잖아. 차라리 앓는 소리라도 크게 내면 덜 속상할 텐데 정례 씨는 꽁꽁 속으로 앓는 사람이다. 손이 으셔졌어. 이게 으셔진 손이야. 내가 축사에 올라갔다 왔는데 뭐 아까지끼리 바르고 있더라. 그렇게 옥토준인가? 그게 뭐하냐 그랬더니 여보 손 대단해. 여보 손 부셔졌어 그래. 야 손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다 부셔진 거야. 이게 도로 싸는 걸 좋아하거든. 지가 다 싸다가 부셔서 그래서 병원인데 아프다스 안 하더라고. 뭐 잡지를 못해. 꼬라스. 억척인데 엄청 억척인데 밤새로 고생했는데 아프다고. 돌아보니 미안함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미련하다 싶을 만큼 아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아왔다. 이게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운 역시 마음이 더 아파온다. 너 누르고 있어. 어디 눌러. 네네, 피나. 화장실 좀 가야 돼. 갔다 와. 화장실 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응급조치 후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열 있어요. 뭐. 뜨거. 좀 이제 안 관심 차. 어? 응. 내가 좀 이따 누룽지 삶아서 줄게. 응. 그럼 이따 오후에는 저 보러 올게요. 보러 좀 있으면 들어오던지 할 거지. 어? 응? 관심 차. 나가 잡게. 응. 내가 죽 사줄게. 응,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맛있게 사줄게 줘. 정례 씨는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 본다. 나가 얘들아. 야 나가. 응급실에 다녀오느라 염소들 아침이 늦었다. 더구나 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간 아들 성화 씨도 집에 없어 운 역시 혼자 염소들을 챙겨야 하는데. 아하 이거 문제네. 왜요? 우리 아니 식구가 아파서 저 아침 일찍 못 올라와서 칠해서 내 애기가 죽었네. 새끼가 뭐래? 에이 참. 어제까지 잘 놀던 녀석이 갑자기 봉변을 당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에이 참. 진짜 속상해요. 사람이라고 보시면 똑같잖아. 뭐 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식이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또 엄마가 회복이 이제 또 한참 우울증이 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좀 뭐 또 속상하고. 오늘은 또 식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프고 이제 식구 안 왔으니까 제 오면 식구 왔으면 되고 또 막 울고 그러려고 하거든. 기다려, 좀 살아있어, 살아줄게. 드는 거 다 먹어줄 거야. 왜 그거들 안 먹어? 그건 엄마가 찾는데 왜 와서 먹어, 아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상심을 찾으려 애를 쓴다. 가슴이 파바처럼 멍이 들었어도 그때마다 흔들릴 수 없는 게 목장 일이다. 어, 아니요, 빨리 커. 이 많은 염소들을 키운 내공은 어쩌면 그렇게 쌓였는지도 모른다. 식구 없이 혼자 주려니까 힘드네. 분주했던 아침나절이 지나고 아빠! 어? 아기 왔어? 엄마 잘 왔어. 엄마가 아프단 소리를 듣고 둘째 딸 보라 씨가 청주에서 한 걸음을 달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어? 오전에 응급실을 다녀왔던 정례 씨는 상태가 더 나빠졌다. 침대에서 내려오다 어지러워 또 쓰러진 것이다. 안 되었어? 응. 죽으러 안 돼. 야, 병원 가자. 응? 병원 가. 그래, 좀 큰 병원 가. 여보, 병원 가자고. 응? 여기 지금 혼자 들어있는 거야? 어? 혼자 나서 아니, 야, 알 준 거. 가, 그렇게 여기 있으면 뭐 돈 아냐? 어차피 갈걸? 엄마 기운이 없어서 못 일어나잖아 지금. 천하무적 심정내도 아프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자. 아내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대체 무슨 우환인가 싶다. 빨리 가! 새벽에 내려갔던 길을 다시 똑같이 내려가고 있다. 온 역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엄마 얼굴 잡고 있다가 온 역신 온 역시대로 착잡할 뿐이고 정례신 정례시대로 좀처럼 어지럼증이 가시질 않는다. 온 역시 말대로 천하무적 정례시도 슬슬 겁이 난다. 별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안녕하세요. 주사 다 언제부터 먹고. 아프셨어요? 어제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 어. 어지럽진 않으셔? 아니, 지금은 막 토할 것 같아요. 울렁거리셔? 네. 예전에도 이런 적 있으셔? 네, 울렁거리진 않는데 머리는 좀 아파서. 이거 어머니, 이거 한번 보셔. 이거 한번 보셔. 끝까지 보셔. 이거 한번 보세요. 눈 한번 감아봐요. 눈 감았을 때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있으셔? 지금 약간 좀 있으셔? 아침에 그 혈압이 좀 높더라고요. 혈압이? 예. 160. 이런 적 처음이셔? 예, 혈압이 처음 높아졌어요. 이게 그 단순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심한 정도로 이렇게 보통은 주사 맞고 단순 두통이면 주사 맞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좀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현우증 같은 게 동반되시면서 울렁거리고 토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확진을 위해 정밀 검사를 하기로 한다. 만일 아내한테 겁나는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문혁신 얼른 불길한 생각을 지운다. 그의 껌딱지 아내 정례 씨는 결코 자신을 혼자 외롭게 할 리 없다. 에이, 이거 그 사서 엄마 뒤에 따라서 끌고 와. 아, 뒤로 와, 뒤로, 뒤에 따라와. 야. 정례 씨를 부축하는 팔에 부쩍 힘이 들어간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담담히 차분히 대처하리라.
어머니 사진 찍으셨는데 말초성 현우증이 좀 있으셔. 쉽게 말하면 이제 귀에 있는 귀 쪽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이제 우리 멀미하듯이 아프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하시는 증상이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막 수술하거나 이런 병은 아니신데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셔가지고 주사를 마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네. 지금 약 드시고 이렇게 약 처방 해봤자 집에 가시면 고생하셔 계속. 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번 수술 선생님 어떻게 저희가 여기서 하나요? 간호사분이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힘든 점 안 돼. 다행히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란다. 밤새 정례 씨 얼굴이 반쪽이 됐다. 이 와중에도 정례 씨는 운 역시 걱정이다. 제 병원 가사를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혹사시키는 게 분담을 해서 살아야지. 아 진짜 이거 아니야. 눈물이 나니까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무척 만에 낮에 침대에 누워서 눈물 좋아서 눈물이 나? 나 환자분 입어 이거 딩기로 맞아. 딩기로 맞고 주사 좀 맞고. 생각 같아선 아내 곁에 더 있고 싶지만 그러기엔 쉽지 않은 처제다. 그래도 400여 마리의 염소들이 운 역시 기다리고 있으니 책임감이 무겁다. 나 핸드폰 없어. 갔다 올게. 발걸음 안 들어지는데 뭐? 가면 가요. 알았어, 갔다 올게. 어쨌든 내 저녁에 올게. 아, 자꾸 쳐다보지 말고 가. 좋아서야. 만화를 놓고 하니까 다리 안 떨어지네. 가, 아빠. 알았어. 먹어. 엄마 저 잘하고 있어. 이별이 길다. 비로소 홀가분해 보이는 정례 씨와는 달리 운 역시 몸도 마음도 천근이다. 무덥던 여름이 가고 어느 순간 가을이 와 있다. 가뜩이나 마음이 분주한데 요 며칠 운혁 씨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사람이 또 있다. 운혁 씨의 장모 장수자 여사다. 얼마나 열중했으면 사위가 온 줄도 모른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그럼 어떻게?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다 팔아? 이거 이거 팔 수가 있는 다 팔리죠? 그래요. 아, 그것도 좋다. 잘 전했잖아. 그럼. 이건 살지. 이제 농사를 못 지으시나 봐. 힘들어도 도와줘야죠. 들어가겠어요. 아들이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야. 사람 사도 못해. 사람이 없어서. 갑사장에서 밥은 먹고 살아야지. 어? 가시오니. 밥은 먹고 살아야지. 굶고 살아? 맞다고? 네. 아이고. 선물 주는 게? 처남이 동살 지니까 꽃으로 나오다 가네.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처남 꽃도 고마워. 이거는 뭐 파는 게 이렇게 해서? 완전 팔아야지. 아. 간다. 그거 잘 팔아와. 잘 팔, 장사야? 꽃을 팔게? 엄마 올라가셔. 아~ 올라가셨어. 앉아. 그래, 어디가 얼마나 아픈겨? 왜 그렇게? 응? 네? 아니야. 괜찮아, 엄마. 한 일주일만 있으면 괜찮다 그래. 몸살이 난 일이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뭐 눈에 진물 났다라고 어쨌든 그러길래 내가 엄마가 없으니까 대만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먹는 게 있어야지 개코꾸냥이라. 성화도 그러던데. 그렇죠. 할머니가 없으니까 성화가 그러던 건 그러잖아. 아이고 할머니가 맨날 삼촌네 집에 가서 가시는 바람에 영양실 원래 죽었대야. 그럼 사람 밥심으로 사는 게요. 아이고 진짜 눈꺼풀이 떨려.
밥을 못 먹어서. 그거 알면서도 맨날 저 거기가 있어? 밥은 해주고 가야지. 아, 그럼 어떻게 그래. 여기도 못 믿고 저기도 못 믿고 나는 그랬네. 아이고, 거짓말이야. 뻥 예뻐. 고추농사를 짓는 아들네가 일손이 없어 쩔쩔 매는 걸 아는데 노모가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고추 말려가 사람이 말라 죽겠어. 내가 말라 죽을까? 그럼. 많이 말랐어, 엄마. 그래, 아주 허리가 커. 그지? 장여사 들어가시오. 아이고, 방이다 반갑다 그러네, 장여사 온다고.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여러 날 집을 비웠던 장모와 모처럼 커피 한 잔으로 마주한 오후. 다리 아프게 하래 좀 서서 앉아서 해야지. 맨날 서서 해야 그래. 장녀살 그리 반쪽이 됐어. 아니요. 코도 주방만 해졌어. 다 빠져서 뭘 참야 참은. 아니 입술이 더 써나 지금 봤네. 자꾸 비침문처럼 통하지. 내가 그 비타민 사볼게. 그거 먹어야 가는 점만. 엄마 피곤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 아니 입술 안 터거든. 근데 얼마나 힘들면 입술 또 그 산을 여기 하루에 빼빠씩 넘어다니시거든. 아 그냥 터졌다. 이제 소란마 데려면 소란마 욕을 하겠네. 너희 내 입술 터쳐놨다고. 다 나가는 게. 자꾸 침으로 만지마. 더 아파. 내가 저 이따 저 사다 줄게. 누주 발라면 된대. 누주를 발라? 응. 그러면 가라앉는데. 아이고 참. 입술이 아니. 터도록 그래. 그거 일을 그렇게 하래. 일찍 어머니를 잃은 운혁 씨에게 장모는 애달픈 부모다. 이곳에서 한우를 기르던 장인어른은 3년 전 장모를 두고 먼저 이 생을 떠났다. 염소목장 골짜기에도 예년보다 일찍 가을이 찾아왔다. 염소를 시작한 뒤 그의 인생도 혹한의 겨울을 지나 봄, 여름, 그리고 지금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았다. 이쪽으로 갖고 가. 물통상도 안 했는데. 이쪽으로 그쪽부터 해. 물이 제일 깨끗해야 돼. 물속에 들어가면 저 안 되니까. 모처럼 친구들과 늦은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성화 씨가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 서둘러 돌아왔다. 어? 그래도 잘하네. 염소들 위생을 철저히 생각하는 건 아버지 못지않다. 확실히 좋아. 하나가 이게 지금 파리가 너무 많고요. 또 이제 요새 습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생균제하고 같이 뿌려줘요. 왜냐면 이 소독하고 같이 해주면 애들이 설사하는 것 더 없어지고. 예, 건조가 좋거든요. 청아야, 여기 봐, 돈 다 쓰라. 나가, 놀래지 말고 나가. 아, 나가. 안 건드려, 나. 아, 왜 그래? 싹 쓰라, 나. 아이고, 이거 마누라가 없으니까 당장 괴롭구만. 아빠 왔다. 다리 가자. 야, 좀 제발 대들지 마, 너는. 자, 맛있는 밥 먹자. 새끼들, 인마, 너 주인 안 주인은 인마? 미친을 굶고나 지금 절절절매. 야, 이 저리가 있는 거지, 야. 아줌마도부터 신나는데 쫓아서 앞에서 할 정도는 있어. 참 격이 없는 소통이다. 염소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운혁 씨는 애지중지 키운 삼남매를 떠올린다. 야! 늘 흐뭇하고 대견하고 때론 가슴 덜컥 내려앉기도 했던 삼남매. 염소를 키우는 마음도 자식을 키우는 그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례 씨가 집에 없으니 이 집 견공들도 어쩐지 기운이 없는 듯하다. 푸들 별이를 비롯해서 사자견 짱이 1과 제일 말썽꾸러기인 짱이 2까지 모두들 애타게 안주인 정례실 기다리는 눈치다. 너 엄마한테 찢었으면 진짜 아빠 뒤집었는데. 그나마 마지막 신발이다. 아, 걔도 양심이죠. 걔가 씹어갖고 막 이 끈이 너덜너덜해지고 이 뒤에 다 터지고. 아,
괜찮아. 그러고 다행이야. 건지기 얼마 안 돼. 이놈들 이거 이빨에 그 고무줄이 씌워놔갖고 안 뜯어지게 해야 돼. 이거 또 잘못해갖고 아빠. 어? 잘못해갖고 이거 봐. 아빠 알람방 묶어. 한다 왔어. 한다 왔어. 야. 외면하지 마. 이거 또 어떻게 껴. 네가 그랬지. 이거 너 이거 마지막 거 이래서 어떻게 해. 바가지 씌워버려. 바가지 어떻게 됐는데. 아이 또 씹어갖고 이거 봐. 아 이거 또 식구한테 혼나게 생겼네. 이게 퇴근하고 오면 바가지 구멍고 마누라 신발 한 번도 안 신은 거 다 물어뜯고. 아유 이거 사람 살아가는 게 진짜 개하고 살기 힘들어. 예이 아유 강아지 아유 에휴 참 저거 그러지 마. 알았지? 착한 사료 먹어. 착하지. 물어뜯지 마. 그 어떻게 계속 물어뜯고 신발을 그래. 아유 신발 것도 못 벌어 너는 집에. 아이고. 키가 잘못했으면 딱 저기 불다 엄청 죽고 있어. 신나무로 일로와 어디가.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 봐. 짱이 이가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는 모양이다. 야, 문 닫아둬. 여보 너 밥 먹자. 배고프다. 그래. 에이.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산골 목장에 또 하루가 저물어간다. 그날 밤 병원으로 하루 종일 정례 씨를 그리워한 두 남자가 나타났다. 됐어. 여보 아들 왔어. 아유. 동생이 동생이 왔네. 이제 사용하냐? 뭐 태양계? 어때? 못 앉아? 아들이니까 대본 생기가 나네 엄마가. 아들이니까 좋지. 아빠 엄마 약올리러 온 게.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이니 정례 씨 얼굴에 화색이 돈다. 다 이거 저 찔른 거야. 엄마는 혈관이 숨어 있어갖고 너 날 때도 이렇게 했어. 아이고. 엄마 괜찮아졌어. 그런가 밥 먹어. 나는 차. 아이고. 자, 이거 어떻게 쉬니까 좋아? 커피 안 타도 되네 이제. 왜 엄마 아픈데 이만 뭐 쉰다 그래 엄마가 뭐야? 아 원래 웃는 게 제일 좋은 명약이요. 아프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더 아픈겨. 그래 안 그래 엄마? 웃으니까 좀 낫지? 아이고 어떻게 뭐 쉬는 게 더 무신기졌네. 그래. 야 너 그래봐야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 놈이야. 너 별다른 줄 알아. 아빠 엄마가 이쁘기만 하구만. 얼른가 밥 먹어. 아빠랑. 아니 엄마 이러고 일거 봤더니 밥이 너무 가. 괜찮아. 괜찮으면 얼른 이나 옷 갈아입어. 퇴근하게. 야밤 누주라는 거 알지 병원에서. 그 전에 우리 왜 병원에 있을 때 야밤에 가서 닭발 먹거리다가 뒤지게 걸리고 혼나갔는데. 그런 일이 아픈 사람한테 아픈 추억을 얘기하면 더 아프지. 나 생각해. 우리 닭발 한번 먹으러 갈까? 몰래? 이거 후빵인데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이쁘게. 에이, 괜찮네. 응?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엄마 얼굴 창백해 져 있었잖아. 땀이 이렇게 흘려 근데? 덥지도 않은데? 계속 나 땀. 한번 쫙 빼면 금방 나. 근데 이렇게 식은 땀을 한번 쫙 빼야 돼. 엄마가 엄마 갔다 올게. 대박 좋아하잖아. 밥 먹을게. 쉬고 있어. 한바탕 실없는 소리로 아픈데 웃게 만들어 놓고 두 남자가 배고픔을 못 이겨 집으로 돌아왔다. 야 상호야, 너 엄마 가만히 있자고서 상표하지. 너 보조가 뭐 하는 거야? 주방장 저 음식할 동안. 야, 뭐 하루 네가 정확히 대봤어? 아니 물어보는겨. 주방장이 너는 뭐 사장님들은 뭐. 야, 아빠는 나이만 살고 때마다 생각하는데. 근데 할머니 또 돌아가는 거 알잖아. 아빠 3개월 라면을 먹었어. 진짜 그런데 나중에 라면이 쳐다보실더라고. 또 어째서 지금 돼. 지금 또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또 옛날 생각하고 또 라면을 주저주저 참 먹어보는 거야. 짠하네. 아빠 짠하지? 응. 김치는 인상 먹었네. 야 라면 김치 먹는 거 아니야. 그냥 수저만 나 저거하고. 아니면 냉장. 아 설거지 힘들게 하지 말고. 치즈 있다. 치즈 넣어 먹을까? 수아버지는 힘들어서 치즈? 치즈는 좋다. 그거는 합인 거다. 야 가득 봐. 너 한 번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유 가득했어. 아유 이거 무슨 대기 기회도 안 좋은 빨리 지금 왜 저렇게 파먹냐. 아유 이리 와. 감사한 마음을 또 치즈는 잘 없어. 치즈 먹고 조금 덮고 먹여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덮어야 될 거야. 너 자꾸 알았어. 아빠가 주방장인데 자꾸 했잖아. 그러면 까 아빠 없어. 껴. 남은 거 어떡할 거야? 맛 없어. 내 뚜껑. 사케야, 또 내 뚜껑. 아이. 참. 야, 아빠 요리 사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뭐? 야채를 왜 넣는 거야? 됐어, 종이. 그래 알았어. 야, 이렇게 쉬어면 안 돼. 아빠가 이거만 먹게. 너는 그냥 그거 맛은 먹어. 그 왜 아빠 걸 건드려 엄마. 치즈는 아빠가 좋아하는 걸. 치즈라면 맛있다.
엄마 있으면 더 좋은데. 나는 엄마 이 빈자리를 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엄마 얘기하지 마. 자꾸 봐. 저 엄마 있으면 뭐? 엄마 생각 먹도 못해. 뭐가? 치즈 먹지 마. 일단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치즈 먹지 마. 먹을 것도 없어. 아빠 다 건져가갖고. 두 남자 다 아무리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게 헛헛하다. 식구가 없으니까 참 며칠째 좀 일하고 살아나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휴. 그만 얘기야. 그럼 너 뭐 아프고 바쁜 사람들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만족해. 할머니가 도우셔야지. 눈은 텔레비전에 가 있지만 보는 게 아니다. 있을 때는 마누라가 그렇게 뭐 소중하고 잘했는지 몰랐는데 없으니까 진짜 마누라 진짜 소중해.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허전한 게 있어요. 허전한 거.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듯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이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에 내가 인정 알겠어. 이건 진짜 너무 저 허전하고 뭐 보고 싶으면 허전 옆구리가 시릴 정도예요. 뜻하지 않게 운혁 씨가 고독을 즐기게 생겼다. 이틀 뒤 햇살이 투명하게 쏟아지는 오후에 이 집안의 햇살 같은 정례 씨가 돌아왔다. 예, 병원에 있다 퇴원 잘하고 오는 거냐? 다 남냐? 집이 좋아요. 아, 좋겠다. 예. 아, 떨어져. 난 마누라 앉지 말고. 아, 왜이려? 내 딸이요. 마누라 저기 내 딸이요, 내 딸. 얼굴 같아. 집에 오니까 좋아. 내 딸이요. 얼굴 같아. 그래, 주사 맞고 왔니? 응, 주사 맞고. 내가 하잖아, 12시 안에는 못 온다고 그러잖아. 주사를 늦게 맞았어. 엄마가 칼국수 해준다네, 우리 엄마가. 아이고. 딸이 좋아하니까 해주지, 힘들어도. 안 돼, 하지 마. 힘들어. 아니, 반죽해서 다 해놨어. 민기만 하면 돼. 뭐하러 해, 그래, 힘들게. 민기만 하면 좋아한다고 해준다. 아이고, 엄마 힘들다니까. 이러셨대. 반죽했어? 그럼. 휘청 말했다고 반죽 못하니? 힘들잖아. 힘들긴 뭐 힘들어. 뭐 해줄 게 없잖아. 다른 거 해주지, 여보. 엄마 손 만지지 마. 내 손도 한번 만지자. 아니, 됐어. 엄마랑 엄마 가라서 만지지 마. 아이고, 좀 다리 썼는가? 가정스럽게 이렇게 만져줘야지. 따르니까 좋지. 아, 술 한 먹으니까 살 것 같은데, 맞지? 쓸어서 내가 밀은 게, 밀어서 쓸은 게. 박모수 이러고 왔대. 엄마, 내가 줬을게. 하얀 사골 국물로 퍽 끓여내는 친정 어머니표 칼국수. 손맛 깔끔하기로 소문난 장수자 여사의 딸이니 정대 씨도 어련할까. 기계처럼 썰었네. 할머니 이렇게 탁탁 썰죠? 할머니 솜씨죠. 할머니 솜씨 완전 좋아. 대박. 할머니 더 늙으면 못해 했죠. 대박. 효도 할게. 매워 예고. 맛있다 엄마. 진짜 맛있다. 편식하면 되냐? 아파서 입맛을 잃었던 정례 씨도 덕분에 라면만 먹었던 부자도 이제야 살 것 같은 모양이다. 저 손자 먹는 거 봐. 이게 잘 먹네. 굶은 거 같지 않네. 맛있지? 맛있어. 잘 먹네. 이런 거 혼자 먹어봤지? 이런 거 좀 먹어봐. 맛있어요. 근데 괜찮아 이제? 엄마가 해준 저 대박 먹고 대박 괜찮아? 원래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약이라 그랬어. 약산. 아, 그래, 그건 이해가 간다. 야, 이제 다 났어요, 아픈 거. 이거 먹고 말끔하게 났어. 엄마가 이게 너무 좋아? 다이가 50이 돼 앞으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으면 당신 해드려야지 그래. 맨날 엄마가 해주는 거 보면 맨날 맛있어 그래. 그래도 우리가 해먹으면 솜씨 이 맛이 안 나. 그렇게 정례 씨의 퇴원으로 온 식구가 활기를 되찾은 하루가 저문다. 어떨 때의 삶은 건너뛰면서 읽은 장편 소설처럼 두서가 없다. 그날 밤 대오각성을 했는지 운혁 씨가 정례 씨 위에 생선을 손질해주고 있다. 또 있는 거 주면 또 좋아해. 여보, 이거 생선 들어갈 데가 없는데. 생선? 구호?
땅콩 같은 거는 뭐야? 그래 그렇게 정리해야지 한두 번 하는 거다. 맨날 길게 해. 이렇게? 밑에 그래 밑에다가 안 빼고 옆에다가. 어떻게 나? 진짜 파 같은 거 한 번 조금씩만 사니까 왕창왕창 사갖고 그냥 집어넣고 이거 맨날 뭐 하는지. 아니 내가 느끼는 이거 빼면 되겠다.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그랬잖아. 파 같은 것도 왜 이렇게 많이 사나? 여기 맨 쓸데없는 거네. 이 통 같은 거 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떡볶이 같은 걸 오늘 해 먹어야 되는데 안 해 먹어. 얘다가 이제 떡이 쌀이 돼서 하이로 간다 이제 봐라. 에휴 진짜. 아 이렇게 정리가 잘 됐는데요? 아니에요 별로 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요플레가 되고 다시 우유가 되고 도망간다니까 나중에 보면. 왜 이래 내가 먹으면 되지. 그거 열어놔. 그리고 여기다 뭘 넣어 막 주자 뭐. 찾으려 봐 이거. 아이고 내가 그래서 냉장고 짜증나서 안 되니까. 아니 냉장고 정리 깨끗하게 잘했구만 왜 그러는 거야. 어쩐 일로 주방 일을 돕나 했다. 멀쩡하게 정리 잘 된 냉장고를 가지고 찬소리 폭포처럼 쏟아내니 정례 씨는 어이가 없다. 냉장고로 더 큰 걸 사주든가. 양반, 살림 될 건데. 여보,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너 당신 같으면 저기서 밥 먹고 이렇게 딱 틀어서 보고 있어? 아니 물 빠지면 치우면 되지. 싹 치워. 이 병 같은 것도 버리고 버리고. 이게 뭐냐 살림을 좀 깨끗하게 해야지. 차분하게.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 안 해줘 민규. 아니 그럼 당신이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의자도 봐. 이게 뭐하는겨. 딱 정리를 딱 놓고. 어? 그리고 뭐를 아무래도 해야지. 운혁 씨한테 주부 구단이 오신 모양이다. 한장 오르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뭐했어? 셋째냐.